막 저런 분들은 정말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단백질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럽기가 그지 없죠. 보통 좀 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맞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신다니까 또. 흰쌀밥. 보통 한 공기 먹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공기 밥까지도 먹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드시네요. 그런데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신 것 같다. 잘 드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육아하려면 체력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런 열량 높은 음식이 섭취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찬을 골고루 든든하게 좀 먹고 있어요. 아무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 그렇죠. 네. 편식하는 것이 살찌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네. 음식 조금 남으면 다 이렇게 마저 드시지 않나요? 네. 제가 예전부터 좀 더 먹었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부대끼는 게 싫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 날씬한 분들은 부대끼는 게 싫다고들 하죠. 숟가락을 딱 묻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런 분들 엉덩이가 가볍다 맞아요. 표현하죠. 네. 많이 움직여요. 실세 없이. 또 아이가 둘이시니까. 네. 제 성격상 늘어지고 지저분한 거를 좀 잘 못 봐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막상 쉬지를 못하고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면 그때그때 치우고 해서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 시간은 우리 출출한 시간이죠. 그쵸. 네. 가끔 제가 출출할 때는 따로 먹는 게 있어요. 우리 출출할 땐 라면. 제가 먹는 게 이거예요. 우유? 우유도 우유만 먹으면 출출해져요. 맞아요. 빵이랑 같이, 같이 먹어요. 제가 손에 습진이 있어서 면역력 기르려고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요. 나이살도 생겨서 몸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장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유산균 뭐 다들 아셔서 냉장고에 유산균 없는 집 없을걸요?